지면 교단이라. 이 인류와 척진 몬스터들에 대해선 지하 정보망에도 정보가 부족한 편이야.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결국 일부 단서들을 찾아냈지. 벌써 단서를 찾은 거야? 역시 만능 정보통 다이루크 어르신이라니까. 그런데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가 어째서 인간의 힘을 빌리려는 거지?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들이 말하는 일곱 신, 더 근본적으로 부르자면 일곱 명의 집정관이야. 속세를 일곱 개로 분할해 각각 통치하는 걸 직책으로 삼고 있어. 그래서 신의 직책을 이행해야 신력을 쌓을 수 있는데 통치는 내 적성에 안 맞아서 말이지. 아마 몬드도 싫어할 거야. 너희는 누구도 왕을 자처하지 않는 자유의 도시를 세워라. 바르바토스님의 이념 가슴에 새겨두겠습니다. 너무 진지하잖아, 진단장. 너무 자유분방한 누군가가 일을 맡기 싫어서라곤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아무튼 다들 알다시피 내가 몬드에 돌아가지 않은 지 한참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곱 신 중에 최약골이란 말씀. 아하, 별 말씀을. 이런 신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군. 뭐, 그런 문제는 일단 내버려두고 인류 공통의 적에게 집중하자고. 이번에 알아낸 심연 메이지의 흔적은 바로 와이너리 근처야. 절대 놓칠 수 없어. 이게 뭐지? 심연 메이지가 쓰러지니까 어떤 힘이 막 흩어지는데? 이게 나랑 드발린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너 바람 드래곤... 아마 진 단장이랑 다이루크 어르신은 알고 있을 거야. 드발린은 소생한 후에 고대의 폐허를 자기 둥지로 삼았어. 예전에 몬드의 사방을 막은 폭풍처럼 폐허의 입구도 특수한 장벽이 있어. 근데 지금 심연 메이지한테서 흩어지는 에너지에서 마력을 엮는 멜로디가 읽혀져. 추추족의 합창보다도 더 최악인 멜로디지만 어쨌든 폭풍의 장벽을 없애고 바람 드래곤의 폐허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드발린한테 정면으로 도전하자는 뜻이야? 난 사실 상관없는데 지는 아무래도 전투를 피하고 싶어 할 테니까. 아니, 더 나은 선택이 없다면 방침을 바꾸는 책임도 내가 지도록 하겠어. 바람 드래곤 토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내가 가장 앞에서 돌격하는 기사가 되겠어.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고. 응? 벤티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 말은 천공의 하프는 우리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고. 진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여행자지. 여행자? 맞아. 근데 그것보단 네 몸에 더 진귀한 게 있단 말이지. 눈물 속의 이물질이랑 드발리를 얽매고 있는 저주는 같은 종류의 힘이야. 그래서... 각설이,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드발린이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잡아먹히고 말 거라고. 재밌는 계획이네. 해볼만 하겠어. 물론 나도 힘을 보탤 거야, 명예의 기사. 심연의 괴물과 드래곤이 적이라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데. 인간에게는 인간만의 방법이 있는 법이야. 가자고. 자, 그럼 드디어 영웅의 노래가 결전의 장으로 넘어가는구나. 확실히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내게 맡겨! 지금은 평범한 나무 하프밖에 없지만 이 정도 장벽을 깨부수는데 천공은 필요 없... 으? 저건 뭐지? 야세야! 좋습니다! 모두 전투 준비! 아, 연주에 들어가기 전에 무대 정리를 먼저 해야겠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잡률까지 가수가 직접 나서진 않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바람 드래곤의 폐역은 지금 추추조 증거지가 있을 리가 없네. 후. 추추족은 일반적으로 원소 농도가 높은 구역에서 활동하지 않아. 이곳에선 몸이 훨씬 많은 부담을 감당해내야 하니까. 역시 심연 교단에 조종당하는 거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올지 확신할 순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우릴 막으려고 도처에 병력을 투입한 것 같군. 그럼 지체할 필요 없이 청중도 바람뿐이겠다. 연주 속도를 좀 올려보실까? 우와, 진짜 열렸네. 너도 가끔 쓸모가 있구나. 여기서부터가 진짜 바람 드래곤의 폐허인 거군. 다들 조심하고 들어가자. 이게 바로 바람 드래곤의 폐허 정문이구나. 우리한테는 엄청 큰 문이긴 한데 드발린 같은 몸집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드발린이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니겠냐? 그냥 날아다니지. 너 맞는 말이야. 막혔네. 막혔어. 저쪽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 저쪽에 윈드필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 좋아, 돌아가지 뭐. 모두 올라가자. 좋아, 돌아가지 뭐. 모두 올라가자. 이 폐허에도 혹시 심연 메이지가 숨어있는 거 아니야? 만약 또 만나게 되면 그냥 이겨본 경험이 있는 다이루크 어르신한테. 나한테 패배한 적을 얕보지 말라고. 아, 내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정신나간 교단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즐비하단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너희랑 함께 움직이는 거야. 이게 다 너희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고. 아, 난 너무 성실해서 탈이야. 시인이 이렇게 성실하면 안 되는데. 드래곤의 눈물 결정 찾는데도 빠지고 종일 술집에서 술이나 퍼마시던 인간이 대체 어디가 성실하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는데? 이 유적엔 아무래도 고대의 봉인이 걸려있는 것 같아. 이것도 드발린 짓인가? 아니, 이 폐허는 예전엔 도시였어. 드발리는 여길 임시 거처로 이용하는 거고, 폐허 자체가 사실 바람 사신수의 시대보다 더 오래된 거라고. 몬드는 왕이 없는 도시 국가지만 몬드가 건립되기 전엔 폭군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연주해 줄게. 이 봉인의 양식은 내 고고학 지식을 바탕으로 볼 때 이건 빛 인도장치인 것 같아. 흩어진 부속품을 본체에 돌려놓으면 빛 인도 의식을 완료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상황을 볼 땐 이 장치의 의식이 완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군. 일단 마지막 부속품을 돌려놓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어. 장치를 없애는 방법이 정확했나봐. 이제 탑의 봉인을 보호하는 빛이 세 겹 남았군. 그러니까 앞으로 세 개의 빛 인도장치를 찾아야 모든 봉인을 풀 수 있단 거네. 아, 여기에서도 하나가 보이는데? 나머지도 분명 폐허 내부에 이 탑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겠지. 찾아보자.
이런 장치에다 봉인이 가득한 곳에 살다니, 드발리는 집에 갈 때 귀찮지도 않나. 드발리는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고 날아다녀. 아, 그렇지. 빛 인도 의식인지 뭔지 진짜 쓸만하네. 탑을 둘러싼 세 겹의 빛이 순식간에 지면을 만들어냈잖아? 그럼 빨리 다음 장치도 찾으러 가자. 세 겹의 빛 중에 벌써 두 겹이 지면으로 변했어. 이제 마지막 장치만 찾으면 탑 꼭대기에 봉인도 풀 수 있겠네. 됐다! 이거 아무래도 저쪽부터 탐색을 시작해야겠는데?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까 싶어. 이 노래도 바네사 전기처럼 몬드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지. 전 그 노래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럼 명예기사, 오늘 컨디션은 어때? 난 컨디션 점검을 마쳤어. 분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고 보면 다이루크 어르신도 우리랑 끝까지 함께했네. 처음엔 그냥 얼떨결에 말려든 행인? 이랄까, 뭐 아무튼. 내게 비밀을 공유했으니 나도 믿음으로 보답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진단장의 이유는 책임이겠지? 그럼 각설이 넌? 자유. 자유? 몬드에 왔을 때 몬드가 자유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말 안 하던? 녀석도 참 자유로운 꼬맹이지. 몬드는 국왕의 통치가 없는 낭만적인 도시국가야. 그리고 몬드의 국민은 일곱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국민이지. 난 정말 일찍이 몬드를 수호하던 용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구도 드발린에게 이 도시가 널 배신했다는 말로 기만해서도 이 도시를 수호하는 것이 네 영원한 의무다라는 말을 뱉어서도 안 돼. 녀석에겐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벤티. 자, 여행자. 몬드의 천년의 바람이 너와 함께한다고. 이제 지난번처럼 네게 바람 원소의 힘을 인도해줄게. 아하, 그래서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한 거였구나. 봐! 드발린의 몸에 빛나는 곳이 두 곳 있어. 저건 상처 위에 응고된 독혈이야. 지면 교단이 상처에만 집중적으로 주문을 걸어 드발린의 정신을 타락시킨 거야. 드발린을 구하려면 우선 저 응고된 보라색 피부터 없애야 해. 최대한 빛나는 부분을 조준해서 파괴해봐. 드발린이 우리와 멀리 떨어졌어. 하지만 그는 내가 잘 알아. 조금만 힘내, 여행자. 드발린의 마법 에너지 탐에서 순수한 바람 원소를 추출하고 응고시켰어. 이걸 부수면 바람의 가속고리가 생성돼. 하지만 나타나는 위치는 내가 제어할 수 없으니 네가 식별해야 해. 그렇지. 미안해. 그러면 드발린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 세계 최고의 시인인 내가 너와 같이 싸워줄게.
하지만 이거 하나는 우선 말해둘게. 두발린의 이빨은 아주 날카로워. 수백 년 동안 관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무협된 핏덩어리를 공격해! 이건 드발린의 필살기인 파멸의 노래야. 이 드래곤 장명 센스가 너무 이상하네. 내가 방금 지어준 거야? 오빠. 아무튼 윈드필드를 이용해서 부서지는 플랫폼을 피해 이동하자. 달라진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에너지에 발을 대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 이렇게 같이 나는 건 참 오랜만이네, 드발린. 아까는 어째서 예전처럼 나에게 지키려 하지 않은 거냐? 심연에 복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꼭 나한테 복종을 한 얘기는 아니야, 드발린. 신에게 명령받은 자유도 결국은 일종의 구속이잖아. 바람신의 권속의 힘인가? 하지만 난 이미 바람 사신수가 아닌 것을. 그 신분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릴 지켜주고 있잖아. 이제부터는 내 축복과 함께 더 자유롭게 날아봐. 몬드의 용의 재앙이 이렇게 일단락됐다. 난 기사단을 대표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해명하고 사건이 해결됐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풍마룡이 갑자기 습격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많은 의혹이 있겠지.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언젠가는 더 빛나는 곳으로 가는 날이 올 거야. 아, 너이구나. 어서와, 명예기사. 헤헤, 드발린이랑 크게 한바탕 했어. 어제 돌아온 거지? 진단장님은 너희보다 먼저 몬드로 돌아오셔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알려주셨어. 나한텐 언제쯤 이런 기회가 올까? 아니야. 다 너희 덕분에 일이 이렇게 잘 마무리된 거지. 그때 너희를 몬드에 데려온 것도 단순히 정찰 기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후후, 별 말씀을. 그나저나 엠버는 여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출정 임무는 아니지만 나도 그렇게 한가하진 않다고. 봐, 아직 뒷수습 중이잖아. 뒷수습? 뭔데 무슨 일 있었어? 근처 마물들이 진단장님이 안 계신 틈을 노리고 몬드성에 총공격을 가했어. 다행히 내가 그전에 동향을 파악했지. 추추족의 영지가 부자연스럽게 몬드성 근처로 이동하고 있었거든. 아, 기억난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영지 중 하나를 처리했잖아. 맞아. 우리가 그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더라면 몬드성이 위험해졌을 거야. 이상하긴 해. 추추족한텐 총공격을 할 만한 조직력이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린 이것도 심연교단의 짓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아, 그들이 추추족을 조종한 거야? 만약 우리가 드발린을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드발린도 그렇게 조종당했겠지. 맞아. 정찰기사로서 앞으로도 심연교단 녀석들을 잘 감시해야겠어. 아, 미안. 힘들게 싸우다 온 사람한테 또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해버렸네.
맞다! 전에 너희한테 허니캐럿 그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뒤로 계속 드래곤 때문에. 아니면 이번 일도 축하할 겸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오 예! 엠버가 잊어버려도 페이모는 절대 안 잊어버리지롱. 나도 허니캐럿 그리를 먹는 건 오랜만이야. 먼저 디어헌터에 가 있어. 마무리만 하고 바로 갈게. 드디어 왔군. 위기와 재난, 모험과 열정. 모험가 길드가 드디어 개나 고양이나 잡는 자질구레한 의뢰에서 벗어났어. 새로운 모험의 시대가 펼쳐질 거야. 이봐 젊은이, 어서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는 게 어때? 이 혼란의 시기에 함께 용의 재앙을 해결해서 몬드를 구하자고. 뭐라고? 용의 재앙은 이미 해결됐다고? 내가 단장 대행의 연설을 놓친 건가? 풍마룡은 조금만 더 버텨주지. 우린 아직 등장조차 못했다고. 고마워. 덕분에 이 모든 게 마침내 끝났어. 용의 재앙 때문에 많은 상로가 막혀버렸어. 식량이나 과일은 괜찮은데 술이 동나버리면 정말 큰일이라고. 난 술 없인 못 살아. 상로가 빨리 복구되길 바래야지. 바람 사신수 중 하나인 드발리님이었구나. 몬드 사람이라면 그의 지난날의 희생을 잊어선 안 돼. 불행 중 다행인 건 동풍의 용 드발리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다는 거야. 이건 모두 너희들 그리고 기사단의 진 단장님 덕분이야.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니까. 페보니우스 기사단만 있다면 몬드는 앞으로도 계속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겠지. 아, 오늘 손님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휴, 정말 매정하군. 절친인 날 이렇게 무시해버리다니. 오, 내 열정에 응답하다니 나의 진심이 전해진 모양이야. 몬드의 신진 영웅이 바로 앞에 있다니 기사로서 정말 사기가 오르네. 케이아가 또 사탕 발린 소리를 하고 있어.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야. 조용한 곳에서 생각 좀 정리하려고. 다른 기사들은 전장 수습하느라 고생인데. 생각하는 것도 고생이라고. 난 오히려 청소하는 게 더 쉬워 보이는데? 응?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시면 교단에 대해서. 드래곤이 기승을 부리고 기사단 단장이 먼 곳에 있었던 건 시면 교단에겐 최고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지. 만약 네가 시면 교단이라면 이 좋은 기회에 추추종만 보냈겠어? 난 그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다음 행동을 관찰하며 기다리기로 했지. 너희가 바람 드래곤의 폐허에서 한바탕 하고 성문 쪽에서 추추족의 고함이 들렸던 그날, 난 드디어 몬드성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어. 몬드성 안에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성 밖에서 적을 막고 있을 때가 바로 성내 방어가 가장 약할 때잖아? 그렇게 남아서 성 안을 지키던 난 시면 교단의 침입자와 대면할 수 있었지. 난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어. 정보는 이렇게 집결된 시면 교단 뒤에 또 다른 통솔자가 있다는 거야. 시면 교단의 통솔자? 드발린을 전쟁 병기로 만들겠단 것도 그 통솔자가 계획한 일이지. 어떤 수단을 썼길래 이런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내 언어적 재능 덕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시면 교단은 그 통솔자를 왕자님이라 부른다더군. 좋아, 정보 공유는 여기까지. 엠버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네. 같이 적을 방어하지 않아 화난 모양이야.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달아나버리다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이잖아. 그런가? 아, 또 선배의 말빨에 속아 넘어간 건 아니지? 됐어, 케이아 선배 얘기는 그만하자. 너무 힘들어서 배가 꼬르륵거리네. 주문부터 하자. 사라씨, 여기 허니캐럿 그릴 하나요.
용의 재앙도 일단락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아마 몬드를 떠나 계속해서 7개국을 여행하며 여행자의 오빠를 찾으러 다닐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한동안은 못 보겠네. 괜찮아. 네가 어디에 있든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넌 영원히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전우야, 명예기사. 응, 몬드는 너희를 언제든지 환영해. 빨리 먹고 더 이야기하자. 고기가 다 식겠어. 잘 먹었다. 엠버가 추천한 거라 그런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당연하지. 내 요리 실력엔 자신 없지만 입맛 하나는 끝내준다고. 아, 맞다. 잊을 뻔했네. 진단장님이 대성당에서 기다리고 계셔. 천공의 하프에 관한 일인 것 같던데. 어서 가봐. 이분은 교회 천공 하프 회수 전담원 세리의 프리스트 바바라야. 부디 바람신의 가호가 함께하게. 단장 대행님과 비교해 제게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몬드를 대신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군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용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군요. 그리고 우인단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일이 이렇게 됐으니 뒤에서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거야. 이번 일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압박할 최고의 명분이 사라진 거야. 스네즈나야 왕국의 사신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만 증명했을 뿐 실질적으로 외교가 진전된 건 없으니. 자, 그래서 천공의 하프는 가져오셨나요? 단장 대행님의 담보도 무한한 건 아니라서요. 추기경님이 계속 재촉하셔서 말입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단지 그러니까 아주 약간. 아, 걱정 마십시오. 대여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따로 헌금을 받고 있으니까요. 천공의 하프가! 바르바토스님, 남은 생을 속죄의 뜻으로 당신에게 모두 바쳐! 또 부족하겠죠? 그 천공의 하프 이리 줘봐. 내가 천공의 하프를 고친 환술, 아니 마법은 100% 완벽한 건 아니니까. 깜짜리! 야, 거기서! 집 나간 햄스터가 결국 돌아왔네. 통나무나 쌀풀개를 갈가먹으면서 몬드에 그렇게 폐를 끼치다니. 햄스터가 아니라 쥐겠지. 지금은 네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무례한 음유신이. 몬드를 도치하고 포기하시네. 겨우 이 정도의 힘만 남아있다니. 지금 주인한테 빌려온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신의 심장인가? 내 소장품인 체스 말보다 못하군 그래? 그건 네 미적 감각이 너무 구려서 그런 거 아닐까? 탈퇴! 됐어. 어차피 신의 심장은 손에 넣었어. 그럼 꼬투리라도 잡히면 안 되니
기사단이 오기 전에 떠나자고. 기사님, 깨어나셨어요? 괜찮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 밖에 쓰러져 계시길래 제가 원소의 힘으로 치료해드렸어요. 그 시인은 먼저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제 치료가 그분한텐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환자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는 이건 정상이야 라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데? 몬드 영웅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진단장이 내버려 두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도 벤티가 그 나무 밑에서 상처를 치료했었는데 바람의 신과 바람이 시작되는 곳 사이의 연결고리 때문이겠지. 진단장도 아마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바바라한텐 말할 수 없어. 나무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좋은 향이 나. 저번에도 이런 말을 했었지. 어라? 항상 뭔가 되는 일이 없을 때 이 말을 하네. 눈치챘구나. 아, 원래 평범한 사람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너한테만 살짝 알려줄게. 너도 알겠지만 신의 눈은 소수의 인재만이 가질 수 있는 외부 마력 기관이야. 그들은 신의 눈을 통해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 사실 신의 눈 소유자는 모두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래서 원신이라 불리고 셀레스티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원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야. 그건 진정한 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니까. 아무튼 우리에겐 신의 눈과 같은 초급기관은 필요 없어. 그 대신 신의 마력기관은 셀레스티아의 공명과 연결돼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의 심장이야. 이건 그냥 빛나는 유리구슬이야. 쓸데없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거지. 그럼 방금 만나자마자 날 날려버리고 너의 신의 심장까지 빼앗아간 그 나쁜 여자는 누구야? 그 사람은 시뇨라야. 우인단 11집행관 중 서열 8위. 코드네임 시뇨라. 우인단의 모든 집행관들은 그녀처럼 스네즈나야의 여왕에게서 신에 필적하는 권능을 부여받고 일반인을 뛰어넘는 힘을 얻었지. 스네즈나야의 여왕? 그럼... 일곱 신 중에 한 명인 스네즈나야의 얼음의 여왕이야. 우인단 집행관들이 충성을 바치는 유일한 대상이지. 일곱 신의 관계가 전부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신들의 신의 심장을 빼앗을 계획을 짜고 있을 줄이야. 뭐라고 해야 될까? 500년 전의 그녀에 대해선 잘 알지만 지금의 그녀는 낯설게 느껴져. 500년 전에 대재앙이 일어난 뒤부터 그녀는 나와의 모든 왕래를 끊었어. 일단 얼음신과 우인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일곱신을 전부 찾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선 몬드의 이웃나라로 가봐. 그곳에 있는 바위신은 나와 달리 리월 전역을 직접 다스리고 있어. 바위의 신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내려오는 건 1년에 딱 한 번뿐이야. 신의 말씀과 한 해 동안 리월을 경영해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주지. 그렇다고 해도 누구보단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네. 아무튼 올해 청신의례가 곧 시작할 모양이야. 이걸 놓치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해. 뭐? 이렇게 중요한 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봐. 빨리 가자. 잠깐, 바람 잡는 이방인. 마음껏 써도 좋아. 민들레주 한 잔 사주면 더 좋고. 여행자, 다시 여정에 오를 때 반드시 여행 본래의 의미를 기억해야 해. 티바트의 모든 새와 시, 도시, 여왕, 우인, 그리고 몬스터까지 모두 네 여정의 일부분이야.
종점이 전부가 아니야. 종점에 다다르기 전까지 너의 눈으로 이 세계의 곳곳을 관찰해둬. 바람신의 충고는 여기까지. 이제부턴 벤티 타임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 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드발리는 마지막까지 바람 사신수로서의 의무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결국 그에게서 책임을 강제로 떨쳐내고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강요할 생각은 없어. 난 드발린이 자유의 의미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도 신이 되기 전에 친구한테서 자유의 의미를 배웠거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 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응? 케이아의 정보라고? 그랬구나. 심연 교단의 이름 모를 왕자가 드발린 타락 작전을 주도했다는 거야? 드발린을 심연의 전쟁 병기로 개조할 생각이었나 보군. 그나저나 심연 교단에 왕자가 있다는 이야긴 처음 듣는데. 그렇겠지. 하지만 최근에 생겨난 왕자가 어떻게 심연 교단을 이끄는 위치까지 올라간 걸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 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아까 그 우인단의 집행관, 신의 심장을 빼앗고는 바로 사라져버렸어. 기사단의 목격자가 생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야. 이런 일로 꼬투리 잡힌다면 공개적으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단교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도 몬드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심연 교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일곱 개국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데. 우인단은 일곱 개국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지녔지만 그 힘을 이용해 천공의 하프를 훔치고 신의 힘을 노리며 드래곤을 이용해 기사단의 압력을 가했어. 아, 천공의 하프. 그때 다이루크가 얘기했던 것 같아. 우인단이 이 일곱 국가를 주무르며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건 다 그 11명의 집행관이 있기 때문이야. 맞아. 내가 방금 말했듯이 그들은 얼음신에게 권능을 부여받아 일반인을 초월하는 힘을 얻었어. 얼음의 여왕. 왕래를 끄는 500년 동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아마도 일곱신을 찾아 떠나는 네 여행에 미지의 영향을 끼치게 될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 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방금 말했듯이 신의 눈의 소유자는 원신이라 불리고 셀레스티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신의 심장은 그보다 더 상급인 원소 제어 중추이며 일곱 신좌의 상징이지. 미안하지만 일곱 신 중에 누가 네 동생을 데려갔는진 나도 몰라. 그러고 보니 나도 일곱 신 중 한 명으로서 아직 혐의를 못 벗었구나. 하지만 각설이는 그냥 겉모습일 뿐이잖아. 그걸로 판단할 순 없어. 우린 역시 좋은 파트너야. 오빠를 찾고 나면 새로운 바람사신수가 되어보지 않을래? 별로 내키지 않아 보이는데? 히, 바람사신수가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맛있는 걸 바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어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 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그럼 어서 리월로 출발해. 올해의 청신 의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해.